화재의 분양 현장 서산 토지, 태안 기업 도시 서산 비지구 핵심 필지 외. 서산 토지, 태안 기업 도시 서산 비지구 핵심 필지. 현대건설이 만든 서산 비지구 핵심 필지를 파격적으로 지주 직접 분양한다. 태안 기업 도시에 접한 필지 중 최고의 입지와 개발 호재로 지가 상승과 함께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2004m 이상 개별 단독 등기 가능하며 원하는 면적만큼 지정 법무사에서 안전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비지구는 대지면적 1,474만 4,000m에 총 4억비 9조 원 이상을 투입해 초대형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매각 필지는 현재 공사 중인 한국타이어 첨단연구소 인접 필지와 부남 호수가 주변 필지이다. 현대관광예적 기업 도시에는 현대모비스 연구소 및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 완공되어 있으며 현대더링스 CC, 현대솔라곳 CC, 골프빌리지, 공설 운동장 등이 운영 중이다. 또한 충청남도가 국내 최초 무선 조종 테마파크인 태안 6V랜드 조성 사업에 나선다. 위탁경농으로 농어촌 공사에 위탁 관리 가능하며 면적에 따라 쌀이나 현금으로 매년 지급한다. 소액 투자로 좋으며 서산법원 앞 지정 법무사에서 책임 등기를 해준다. 가산하우스 디어반 제2의 강남 벤처밸리 오피스텔. 강남 순환고속도로로 강남과 약 20분대로 빠르게 연결되는 서울 디지털 단지는 LG연구소, 제1모직을 비롯한 IT 벤처 기업 9,500여 업체가 몰려있고 상주 근무 인원만 15만 명에 달한다. 현장 주변 인근에는 넷마블 게임즈 4호, 지벨리 스퀘어 이 공사 중이어서 추가 임대 수요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초대형 쇼핑몰 종사자들의 임대는 물론 주말이면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에서 약 20만 명의 추가 유동인구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어 공실률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가산하우스 디어반은 지하 2층 지상 15층 2개 동규모로 안양천 조망이 가능하고 오피스텔 594실전 가구가 복층형으로 구성돼 있다. 가산하우스 디어반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2017년 건설 대상을 수상했다. 공보관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선착순 방식으로 구실을 배정한다. 여주 세종로 열캐슬, 능서역 세권 고급 전원주택단지. 판교역 주복선 전철 개통으로 세종대왕 능역역사 주변의 계획적인 도시기반 시설화 중 조성을 위한 능서역 세권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증가를 받고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세영건설은 능서역 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인접한 최고급 전원주택단지 세종로 열캐슬이 분양을 시작한다. 세종로 열캐슬은 서해주 IC에서 2분 거리, 세종대왕 능역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하며 여주 시내가 5분 거리에 있어 여주시 최고의 도로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최고급 주택단지이다. 총 사업 면적 15,769m에 35채만을 한정 분양한다. 세종로 열캐슬은 계획관리지역 잡종지로서 공시지가가 3.3m당 70만 원선이며 상수도와 도시형 가스 공급, 우수관 하수관 공사,
아스콘도로 포장 등 모든 기반 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진입도로도 고급 단지답게 폭 12m에 입주자 전용 인도까지 갖추고 있다. 판교 토지, 성남 행복주택 예정지 인근 토지. 정부는 45년 성역을 풀고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허파로 불리는 수도권에 5년간 100만 채를 공급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늘품우리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위치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토지를 분양한다. 고등동 등자리 마을은 고급 주택 35채와 기반 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어 택지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인 것이 특징이다. 고등동은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를 이끄는 강남 3구와 불과 510분 거리에 있어 일명 판교 위의 판교라 불리는 곳으로 성남 고등지구 보금자리 및 행복주택 약 4,092채가 입주 예정인 곳에서 경계 지역인 남향의 토지이다. 또한 판교에서 수서까지 연결시켜주는 대왕판교로 23번 국도 8차선 도로에서 200m 지점으로 포장도로와 맞물려 있어서 접근성이 우수하다. 3.3m당 105만 원대에 분양 중이며 도시현범무사에서 책임 및 관리한다.